들으셨어요? 여기 구락부지인 바뀐 거. 그랬나요? 뭐야, 그 중요한 얘긴 빼먹고. 경성구락부 제가 샀어요. 아, 그래요? 뭐야 이 반응? 시큰둥한 거예요? 예상했던 거예요? 노다백장님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소문 들었어요.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하더군요. 얼마나 많은지 안 궁금해요? 그만 가보겠습니다. 아직도 영진 언니 좋아해요? 나한테 냉랭하게 구는 게 영진 언니 때문이면 나도 생각이 있는데. 내가 구락부를 산 이유요. 술 팔아서 돈 벌려는 게 아니에요. 경성구락부는 가치 있는 정보에 값을 매기는 곳이죠. 전 그걸 배우는 중이고요. 혹시 영진 씨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까? 글쎄요? 있을 수도 없을 수도, 값을 매길 수도, 공짜일 수도? 마담이 아는 것 같습니까? 그런 것 같진 않죠. 경성 바닥을 다 뒤질 수도 없고. 어제 이후로 경성에 들어온 외신 기자가 있는지 알아보죠. 편기자 아니고 편집 권한이 있는 편집장, 지국장 이상이요. 팀원들 동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검사님. 이 영진에게 미행 붙여도 되겠습니까?